열대의 나라답게 베트남에선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내가 찾은 곳은 원숭이 수천 마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라오섬. 선착장 입구에서부터 이리저리 무리지어 다니는 원숭이 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동물원 우리 안에서만 볼 수 있었던 녀석들과 한 공간에 있게 되니 재밌는 풍경이 많이 연출된다. 사람의 손이 낯설지 않은 듯 녀석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든다.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원숭이들은 더더욱 열심이다. 캥거루 새끼 마냥 해맑은 얼굴로 어미 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새끼 원숭이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이다. 소란스럽게 모여있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보니 개와 원숭이가 짝을 이룬 달리기 경주가 펼쳐질 모양이었다. 요란스레 옷을 차려입고 개 위에 올라타 있는 원숭이들의 모습이 왠지 처량하게 느껴지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내기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그새 돈을 걸기도 한다.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라서인지 사람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인다. 드디어 출발! 하지만 경주는 생각보다 시시하게 끝났다. 오히려 관광객들의 눈욕이 까무로 내몰린 녀석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만 더할 뿐이었다.